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공화국 소멸이라는 주제인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검찰공화국 소멸,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람들이 검찰공화국이 예, 뭐 나쁘다, 데모하고 없애야 된다 하는데 네.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저절로 없어지기 저절로 검찰이 없어진다. 예, AI가 발전하면서 예. 저절로 없어지니까 아무튼 조금 땡기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나라에서 AI를 많이 들여와야 된다. 네. 그 중에 한 가지로 오늘 라이어 라이어 AI 예, 거짓말 탐지기를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거짓말 탐지기가 나와가지고 신체 언어로 얼굴 분석 범인의 얼굴 분석으로 신체 언어로 범죄 여부를 그게 딱 나와요. 이제 앵그리, 새드, 뭐 화가 아~ 났다. 그다음에 길티. 오, 길티 죄다. 죄책감이 있는 거죠. 죄책감이 있다. 확 올라가면은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 예, 범죄의 여부를 분석할 기술이 다 나오기 때문에 왜 경찰이 왜 검찰이 갖다 놓고 너 이거 했지 안 했지 그죠? 뭐 증언을 갖다 내거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조작할 아~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러네요. 딱 나 보면은 500배 또는 5000배로 그죠? 사람의 눈이 안 보이는 AI가 딱 보고 아우 제가 땀이 비질비질 나고 얘가 오른쪽이 시선이 되고 사람으로서는 안 보이는 그죠? 그 많은 변화를 AI가 읽기 때문에 아이고 보면 저놈이 범인이네. 애놈 멀쩡해. 금방에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예, 되었나요? 상용화가 된 게 100여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네. 제가 한 서너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인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위, 표정 인공지능의 눈으로 그죠? 확실하게 제지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AI 얼굴 표정 뭐 신체 언어 분석 이런 것들 좀 하는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 기술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있고요. 네. 큰 중견 기업이 있고요. 대기업이 다 합니다. 지금. 아,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뭐 MS 전부 다 거짓말 탐지기 다 개발 다 하고 있어. 아.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수사하는데 엄청 편리해지겠네요. 아, 그렇죠. 없어지죠. 이제 판사 검사가 판검사가 없어지고요. 검사가 이제 필요 없어진다. 예, 예, 예. 없어지면서 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싹 없어질 겁니다. 우선에 보면 기술 중에 아바타. 네. 이건 한 중견 기업쯤 되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제니니 마인텍이니 신세시스 AI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라이어 라이어 AI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콘버러스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네. 콘버러스는 훨씬 싸요. 그 다음에 라이어 라이어는 100불 그죠. 그러니까 15만원 뭐 한 달 쓰는 비용이 그건가요? 예, 우선은 요즘에 네. 세일 기간이에요. 아, 세일 중이에요? 프로모션이라 예. 예, 싸고요. 콘버러스는 지금 한 6개월 전에 제가 산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의 그죠 주요 특기가 있어요. 아바타 같은 거는 목소리를 신체 언어와 목소리를 분석하고 신뢰도를 알려줘요. 그죠? 데이터 제인 같은 거는 합성 데이터에서 이 감정 그죠? 뭐 앵그리, 새드, 아까 길티 뭐 그죠? 죄책감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잘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감정 상태를 또 알려주는 게 마인드 테크고요. 신세시스 AI 이거는 합성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느끼는 이 감정, 그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법 집행을 많이 쓰는 데가 신세시스 AI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데는 확실하게 쓰고 있는 데는 경찰이 경찰관을 모집할 때 우리는 이런 거 너희들이 라이 디텍터 뭐 이런 거 다 그죠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다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듯이 네. 라이어 라이어 이런 거 너희들이 통과해야 돼 우리가 너를 보고 있어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은 가 우리 경찰 할 사람 많아 이런 거죠 그죠 예 콘브러스 이런 거 굉장히 싸요 네. 요거 지금 경찰에서 수사할 예. 때 예. 근데 이런 걸 이렇게 그 이게 뭐 앱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예. 이걸 해 갖고 이 앱을 이용해서 이제 뭐 저기 그 좀 뭐랄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판독을 하면 되는 아 그렇죠. 건가요?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왜 경찰이 되기로 했어? 아니면 너 지금까지 범죄 지은 범죄 없어?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거짓말로 탁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인터뷰에서 떨어지겠네. 거죠. 네, 인터뷰 떨어진 사실 거죠. 지금 인터뷰 기업 같은 데서 그런 걸 알아내려고 막 점쟁이도 옆에 앉혀놓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을 그죠 회장님을 배반할 것인지 그렇죠. 여기 있는 정보를 빼서 다른 나라에 갖다 줄 그렇죠. 것인지 그런 걸 다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라이어 라이어를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보여드릴게요. 예. 뭐 얼굴 표정도 그죠. 이거 300가지를 분석해가지고 알려줘. 심박, 심장 박동, 그죠. 그 다음에 눈의 움직임, 이런 걸 다 해서, 그죠. 음성의 톤과 피치, 이런 것도 다 보여줘서, 여기 사실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요 사진에 온갖 걸 어디서 무엇을 보는지 여기 다 나와요. 레볼루셔너리, 그죠. 팔리그라프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거든요. 테크놀로지가 네. 있는데, 뭐, 하트레이트, 심장 박동, 바디 랭귀지, 신체, 뭐, 그죠. 이모션 디텍션, 감정을, 보이스, 그죠. 목소리가 그냥 떠는지, 뭐, 어떻게 된지. 그 다음에, authenticness는 이거를 가지고, 그죠. 아, 자기 아들을 쳐다보면은 이 아들이 학교에서 전혀 공부를 안 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콩밭에 가 있는 게 다 보여요. authenticness가 40, 50으로 떨어지면 얘 공부 안 하는 거야. 이거는 authenticness는 자기가 집중력? 포커스, 집중력, 포커스를 맞추고 그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거. 딴 생각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 그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이게 여기에다가 지금 깔아놨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아무거나 가져와서 틀기만 틀고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에 여기 틱 하면 누르는 게 있으면 누르면 자동으로 막 이게 막 그림이 나오고 그림을 끌어올 수 있는 거는 그죠 유튜브 끌어오고 그죠 뭐 찍은 거 아무거나 끌어와서 그냥 놓고 화면에서 요 클릭해서 그 앱 어플을 그죠 한 번만 클릭해주면은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네.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미 그레이스 로봇이 그죠 연설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네. 제가 찍어봤어요. 그레이스 로봇이니까 로봇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안 하죠. 그래서 네. 로봇이 말을 할 때 저기 보이거든요. 오른쪽에 보이죠. 96, 97, 98, 그죠? 네네네. 예, 저 보여요? 98. 저게 트루스풀니스에서 저게 진실성. 저게 진짜 저게 내려가면요. 저게 40까지 내려가면 거짓말이에요. 40, 50.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어텐티티브니스니까 얘는 막 뭐죠? 집중해서 얘기하고 집중해서 하고 있고 왼쪽에 보면은 또 거미줄 같은 거 있죠. 네네네. 저기 보면 앵그리도 있고 얘는 주로 뉴트럴 기분이 중립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 59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심장 박동 심장이 많이 뛰어도 그죠 그게 거짓말을 나타내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300가지를 그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윤석열 65, 63, 62, 65, 60 오. 예 놀랍죠. 천공 예, 예. 천공은 예, 그렇습니다. 네. 60대 천공은 숫자가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죠. 변희재 씨. 변희재 선생이 네. AI 판검사가 필요하니 AI 판검사를 확 다 뒤집어 갈아치우겠다. 그 진심어리기 지금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진심어리기 이야기하고 83 이거는 네. 이제 이 사람이 일본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90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85은 진실이고요. 왼쪽에 보면 재밌어요. 왼쪽에 보면 왼쪽이 자꾸 앵그리가 나와요. 앵그리. sad 슬프다. 화난 거. 그죠? 아까 로봇은 누추럴이 많이 나온 자꾸 앵그리 또는 sad 나왔네. 화가 그죠? 많으시네. 예, 예. 그냥 이거 할 때 화가 나지 않겠어요. 자기가 많이 당했으니까. 그렇죠. 판검사를 전부 AI로 대체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박동도 저기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69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도 약 300가지에 너무 편하잖아요. 저게 짜리거든. 짜리 아니고 무슨 뭐라 그러지? 쇼츠. 쇼츠. 네. 쇼츠 끌고 와서 그냥 딱 놓고 그죠? 제가 밑에 여기 밑에 보면은 저 이렇게 해같이 생긴 게 있죠. 저걸 딱 누르면은 곧장 숫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것도 해봤어요. 국회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있어요. 가령 네. 그 뭐 저기 술자리 갔다 안 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렇죠. 올렸더니 40 30 아마 40 김호중 예. 이번에 딱 그거 때 해보면 술자리가 술 먹었냐 안 먹었냐 되죠, 이제 뺑소니 쳤냐 안 쳤냐 예 이거 굉장하고요. 이거를 네. 지금 미국에서는 TV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되게 예, 재밌겠네요. 버라이어티 쇼로? 그렇죠. TV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뭐 국회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저는 전 국민이 보고 저는 거짓말하고 있네. 40으로 막 떨어져. 그렇죠. 떨어지고 네.
계속 사실 일 없어요. 그죠? 나 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건 진실이거든. 그것도 60으로 쭉 올라가. 예. 아, 재밌겠는데요? 예, 예. 네. 이거를 지금 제가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서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예, 여러 군데에서 정말 관심 있다고 자기 프로그램을 하자고 저하고 같이 하자고 오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AI 기반 얼굴 표정 및 신체 언어 분석 이미지 이런 것도 있네요. 예예 예, 심박동 그래서 신체 언어 딱 보면은 누가 거짓말하고 그죠? 딱 나오네요. 거짓말하고 하는 거지 다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GPT-4o에다가 물어서 관련돼 있는 그림을 전부 쫙 보여줘 했더니 지가 찾아가지고 그냥 절절절절 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해피 0.99 아주 행복하다. 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을 훔치고 있거든요. 여기. 네. 그죠? 네. 예, 물건을 훔치고 집어넣었어 가방에. 집어넣으면 AI가 계속 따라댕겨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돈 내는 그죠? 그 네. 데스크를 지나버리면 그냥 가서 그냥 삐삐 소리 나면서 잡아버려요. 왜냐면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또 가서 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그렇죠. 있으니까. 예. 아무튼 아바타에 관련된 뭐 온갖 이런 이미지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이 그죠 오바마 대통령이 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분석을 하는 부분 정말 재밌어요.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다른 이야기라고 있는 그죠.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은 이 모습 그죠. 이게 행복한 모습은 아니고 그죠. 그렇죠. 뭔가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라고 할까, 노라고 할까, 뭐 그죠. 아 그런가 네, 그런 상황에 예, 아주 퍼플렉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요. 이 사람은 커닝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예, 아무튼 이런 게 다 나온다 그죠? 이게 뭐 데이터진 같은 데서 분석을 해서 네. 마인드 텍에서도 분석하고 뭐 이런 센세시스 AI도 예, 분석하고 많네요 이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네. 이제 놀란 거는 그죠 중견 기업 그죠 아바타 아까 뭐 데이터젠 캄브러스 캄브러스는 이거 싸요. 또 뒤에 가면 그림도 나오는데 예, 눈을 눈에다 갖다 딱 대고 여보 당신 어제 어디 갔다 왔어? 거짓말 숫자가 80까지 확장 올라가고 이건 핸드폰으로 돼요. 라이어 라이어는 아직 핸드폰 프로그램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얘는 이제 핸드폰 프로그램까지 다 나왔는데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거짓말 탐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황을 그죠? 네. 보시면 메타 AI 그죠? 네. 이게 페이스북입니다. 메타는 실제와 가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AI 생성 콘텐츠 이런 거를 식별해서 이미 개발 중이고 구글도 지금 개발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거의 다 개발이 끝났다. 라이브니스 탐지 엔진 해서 실시간에 음성 확인해서 그죠? 식별해서 하는 거 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중견 기업 그죠? 라이어 라이어는 아주 작은 기업 스타트업 그죠? 캄브러스 네. 스타트업 거기에서 이제 아바타 이런 거 중견 기업이에요. 아까 데이터젠 이런 건 중견 기업 대기업이 다 뛰어들었다. 다 뛰어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기업인이나 모든 사람이 이거 한 개씩 갖는다는 거죠. 기업에 이제 우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죠?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는 우리는 그죠? 이런 라이 디텍터를 설치해놨으니까. 하기 싫은 사람 나가라. 그죠? 그래서 그래도 뭔가를 팔려 온 사람들이 막 여기 와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이거 너무 좋고 뭐 하는데 가짜다. 거짓말이다. 다 나오는 거죠. 왼쪽에서. 이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투자하러 또 투자자들이 많이 와. 투자자들이 많이 왔는데 들어보니까 뻥이야. 돈이 하나도 없는데 투자하겠다고 와가지고 뭐 훔치러 왔는지 그죠? 자 연애 그죠? 사랑 궁금해요. 그죠? 네. 뭐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결혼 중개소 같은 데서 남자가 와가지고 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거 하고 나는 정말 좋은 신랑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좀 거짓말이에요. 40점이야. 네. 그렇죠.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이크들이 전부 다 이게 지금 뛰어들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사 프로그램 정치인의 발언을 실시간 분석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고 시청자에게 진실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두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는 이거야 하고 진실성까지 진짜 스토리까지 알려준다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사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그다음 예능 프로그램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렇죠. 정치인이나 공공인물이 그죠. 아. 공인이 출연하여 퀴즈나 게임 형식으로 거짓말 탐지 뭐 해서 그죠.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부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이 금방 나오겠죠. 네. 온갖 것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치인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은 앞으로 거짓말은 소멸, 거짓말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국민의 그죠 한 10%가 이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디 가서 내가 거짓말을 다 어려워요. 알게 되니까 아예 거짓말 안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시대가 벌써 왔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네요. 거짓말 그렇죠.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네. 거짓말 해가지고 뭐 거짓말 하면 또 거짓말 감추기에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점점 커지니까 자, 이 라이어 라이어나 이제 거의 한 100여 개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막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프로모션 해서 막 시작이 되니까 거짓말도 수명을 다했다. 이제 거짓말 없는 세상이 온다. 맞아요. 네. 지금 어디 어떻게 갈 어디 뭘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지금 남 증거도 남고 뭐 그렇죠. CCTV 이런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렇죠. 다 나오니까 앱이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죠? 국회 증언자들이 나와 가지고 거짓말 이제 못 해요. 장차관 그죠? 나와 가지고 하면 여기 요 사람 거짓말 네.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지금 그 최혜병 그 특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국방부 나와서 다 아니다 아니다. 아 저만 그러면 돼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살 필요도 없이 그죠. 근데 그 막 통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유 그 교수님 꼭 가져가야 돼요. 예예. 프로그램 가지고 노트북 하나만 들고 가면 네. 되니까 금방 가서 그죠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예. 오 저 남자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뻥 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거를 프로그램화하면은 이거 지금 유튜브 방송국에서 서로 하겠다고 저를 꼬시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 교수님 그러면 이 기계를 갖고 와갖고 보여주면서 이제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에서 체크하는 거. 예, 현장에 체크할 수 있어요. 야, 예. 이거는 진짜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이게 다 필요하네요. 뭐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또 뭐 계약할 때, 뭐 그렇죠. 투자 받을 때 다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놈들 얼굴 자체만 봐도 그죠. 거짓말인지 수상한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이 왔습니다. 좋아졌다고 봐야 될지 진짜 무서운 세상이 왔다고 해야 될지 네,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을 없앱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절대 알겠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